오늘 장 끝나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거래원을 보니까 기관과 외인이 많이 매수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시사저널 2에서 나온 이 기사랑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지금 임상 3상에 대한 뉴스가 지금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렉트로나 3상 중간 발표 초읽기 신중론 뒤집을까라는 타이틀로 나왔고요. 이상구 의학 전문 기자께서 뉴스를 뽑았네요. 셀트리온이 이달 내 코로나19 치료제 렉트로나주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중간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셀트리온은 임상 결과에 대해 함구하면서도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여 임상 이상 발표 당시 논란을 상쇄시킬지 주목된다. 반면 3상 최종 결과까지 기다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임상 시험 환자 투약이 4월 하순 종료됐기 때문에 그 결과를 판단하는 데 대략 90일이 소요된다고 추산하면 된다며 임상 결과 최종 발표는 분석 작업을 거쳐 올 연말께 예상하지만 당초 예정대로 올 상반기 내 중간 발표를 추진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셀트리온이 이처럼 보도자료 배포 등을 확정한 것은 그만큼 글로벌 임상 3상 결과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13개 국가 임상 3상에서 렉트로나주 안전성과 효능이 일부 입증됐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아주 긍정적이죠. 이에 따라서 해외 수출을 늘릴 수 있는 호재로 분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셀트리온 지난 1월 렉트로나주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했을 당시 전문가들은 항체 치료제의 사망률 감소나 치료 효과에 대해 신중하거나 비판적 견해를 제기했었다. 그래서 서정진 회장이 열받아서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했었죠. 셀트리온에 따르면 현재 레크로나주는 한국과 파키스탄에서 판매가 진행 중이다. 셀트리온은 승인 전 사용 권고를 받은 유럽 지역의 경우 현재 개별 국가들과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상구 의학 전문 기자. 저는 이 기사가 아주 조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상 3상 결과가 나쁘면 중간에 이렇게 보도 자료를 해서 6월 달에 발표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조금만 견뎌 보시죠. 감사합니다.